정민이랑 지훈이랑 대학 동기예요. 누구랑 누구랑요? 정민이랑 지훈이랑. 대학 동기라고? 아. 네. 고대야,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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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고대 말고. 아니, 지훈이가 고대라니까 왜 이렇게 놀래요? 고대라니까 왜 이렇게 놀래요? 고대 말고 편의 못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훈이. 왜 그러세요? 아, 소민이랑도 뭐 작품 해봤나요, 소민이? 아니, 아니요, 언니는. 술자리에서 봤어요. 술자리에서 와요. 아, 그래요? 우리 소민 씨는 슈퍼도 혹시 봤습니까, 지훈 씨? 소민 언니는 술 취하면. 네. 흡기를 거잖아요. 흡기를 거잖아요. 실 많이 걸어요. 눈에 형, 눈에 최악의 순이 아주 레이저. 아니, 왜? 소민 씨 있을 때 말 시키면 못 들은 척 해야 돼. 그거 한번 건들었다가는 아니 무슨 시비를 걸어요? 아 예전에 성민이가 어디서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어? 근데 런닝맨 찍고 있다고 밤에? 자기 게임하고 있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밤에 런닝맨 우리 밤에 유튜브 촬영 잘 안 하는데? 근데 한 9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못 간다. 지금 나 땀도 많이 흘렸고 지금 못 간다.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런닝. 왜? 근데 알고 보니까 런닝맨 촬영도 아니었어요. 광수 오빠 시켰어. 광수 오빠가 세찬이랑 나 없었는데? 야 니가 찢었다고. 무슨 소리야? 너 술 취했어 괜찮아? 야 런닝맨을 팔아서 어 우리 아니, 런닝맨을 팔아가지고 우리 정당 전화 안 해. 야 네 얼굴 한번 보고 와. 괜찮아요. 와 진짜 같이 했어. 같이 있었는데 진짜. 뭐가 화가 나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잖아 우리 다. 뭔 소리야? 아니야. 너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더 못돼 보여. 더 나쁜 애 같아. 자꾸 그 아니, 머리 정리하지 마. 너무 이상해. 진짜 이상해. 왜 울려고 자꾸. 자 다음 또 인사를 좀 해주세요. 4만. 모셨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단체 게임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해서요. 네, 1등부터 3등까지 바닥 뺏기기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뺏기기! 바닥을 뺏을 수 있다고요? 바닥을 뺏기기. 몇 칸? 몇 칸? 이번 순위 결정 게임은 버블 시립입니다. 어. 네. 아, 저는 버블을 착용한 뒤에 우리가 네. 밖으로 아, 밀어내십니다. 아, 근데 이제는 저기 드라마보다도 이렇게 좀 이제 진행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진행을 되게 잘하고 계시네. 아, 진짜. 깔끔하게 잘하시네. 아, 지금 저기 무슨 저기 프로그램 진행. 네, 저 섹션도 하시네. 아, 맞다. 섹션 하고 어쩐지 잘하시더라. 말씀하시네. 약간 사랑스러운 스타일. 어쩐지 되게. 아,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스타일이라고. 그냥 사랑스럽다고. 야, 그냥 사랑스럽다고. 얼굴 그냥 때린 거 아니야? 또 끼우려. 네, 나머지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7명이서 하셔가지고 아, 마지막 살아남는 한 명이 1등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나머지 6명이서 경기를 하셔가지고 네. 남아있는 한 명이 또 2등이 되는 겁니다. 아, 이야, 이야. 몇 바닥씩 치는 거예요? 한 바닥씩. 네, 1등은 5개고요. 그거 아, 진짜 많다. 그거 뭐 1등 5바닥? 5개고요. 내가 원하는 바닥. 5바닥. 이해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닥. 맞아. 땅문세수는 1개입니다. 와. 야, 여기에 땅문세수는 바로 노예네, 진짜. 네, 그럼 석진이 형 1등이 무조건 모두 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예?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예? 아,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청소 빨리 들어가시려고 그러죠? 왜냐면 섹션TV는 바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는 뭐 분시 할 거예요? 예? 예. 아 진짜 인생 역전이 뭔지 한번 해볼까? 야 미안한데 전쟁이 아니에요? 어, 이게 무슨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야. 지금 이거 그냥 우리끼리 네. 땀 따먹게 하는 거야. 아니,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서요. 발이 나가는 건 상관없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이 나가면 아웃입니다. 준비! 시작! 중간에 어! 어! 야, 지금 누구야? 와! 야! 김종국이다! 또 김종국이야! 어? 아, 개리야? 어? 아, 개리야? 그래 아세요 그래 네. 네. 충만한 즐거움 이무재 선생님의 붉은 거울 내가 뽑아줄게 기가 막혀 뽑아주셨어 기대라
오빠 뭐 기업 비읍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비읍이다! 비읍이다! 아 처음부터잖아! 깨물든 너를 바라보면 슬픈 너를 생각이 나 소리쳐 부르지마 절대도 없는 너만 붉게 타는데 어 됐어? 어? 깎여도 90점 넘어 맞죠? 그럴 수가 있나? 틀린 점수는 마이너스 9점입니다 예? 마이너스 9점입니다 말할 수가 없지만 야, 그래도 100점! 야, 100점 났어! 이렇게 불러도 100점 났어, 지금! 운이 완전 아끼는데? 아, 그럴 수가 있나? 야, 어쨌든 성공이야! 어쨌든 성공했어! 됐어. 원하시는 자만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럼 피읍 저희 이렇게 드리고. 와 이거 진짜 딱 맞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뭐야? 어? 아야 내려봐야 되나? 지혜 씨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 지효 씨가 오셨다. 아, 지효 씨가 오셨네, 이제. 제 땅에 계세요, 제 땅에. 네, 땅은 다 고르셨나요? 예, 예, 제 땅으로 오셔도 돼요. 아니, 아니, 거기 계세요. 예. 아, 그런 게 어딨어? 거실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실로 가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가도 되잖아요. 지금부터 기본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자금 30알이죠? 예. 그리고 통행료는 각 3알 정도. 3알이나 돼요? 오. 아니, 통행료가 3개라고. 자,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가요. 네. 그럼 하나, 둘이면 6알 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디까지? 구역 내가 3알이고, 아, 여기가? 다른 구역으로 옮겨가면 또 3알. 아. 여기 다른 구역으로 3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하시는 단 10알 쓰셔야 되네요. 선생님. 계단 지금 하나도 가고 두 개도. 아, 여기는,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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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인데? 내 땅인데? 밟았잖아. 밟았다. 아, 이게 내 땅이잖아요. 아, 야, 그러다 이거 너무. 아, 밟았는데? 하늘 땅 밟았는데? 한참 밟았다고요. 내 땅인데, 땅인데. 이거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그리고 땅을 살 때 한 개당 30알씩입니다. 땅을 사요? 네. 그리고 팔 때는 10알씩 팔 수 있습니다. 땅을 사요? 조현 씨, 열알이라면서요. 조심하세요. 열알입니다. 예전에 좀 노셨어요? 그죠? 안 되시는데. 거기에 날짜 경기. 임지연 찬스 씁니다. 임지연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대신 임지연 씨가 게임을 도전해서 이기면 처음 원했던 바닥에 두 배를 뺏을 수 있습니다. 아~ 라이터 격이 거기에 라이터 격이 임지연 찬스 임지연 찬스 임지연 찬스 뭐야? 운이니까 그렇죠 뭐야? 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임지연 씨? 네. 오빠가 이기면 오빠 땅 10개라는 거죠. 30개 득이 10개면 거의 반성 맞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이겨줍니다. 하사장님, 가시죠. 가시죠. 라이터 켜기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딱, 예. 아. 임준 씨 아시죠? 켜지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처럼. 켜지면, 어차피 나는 켜지. 자, 제 유회산이 거의 지금 벼랑 끝이십니다. 꼭 이기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이겨야지. 아, 가이씨 완전히. 지현 씨, 이거 이겨줘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거 끝나네. 자, 하나씩 집으시고요. 네. 자, 만져보실 수 없고요. 딱 먼저. 예. 제가 먼저 고르고. 바로 지나? 매너 있으시다. 고를 수 있어. 자, 만지지 마시고요. 자, 다음요. 이걸 만지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왜 흔들지 마세요? 이거 그거 알거든요. 원래 지금. 이거. 자, 하나 고르세요. 오! 오! 끝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하늘색과 앞을 보고 동시에요. 같은 걸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 하나 한 방입니다. 자
자, 하나 셋 한번. 저 옆에서 바람 부시면 저기 지현 씨가 말려요. 예. 한숨 내쉬지 마세요. 누구부터 하는 거야? 동시에 하나? 동시에. 아, 그래요? 그대로 누르고 있어요, 지현 씨.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이번 판에 만약에 못 보내면 다음 판에 무조건 가. 자, 그렇죠. 다음 판 1등이. 자, 그러면. 다음 판 1등 무조건 보내. 자, 하나. 둘. 셋. 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 지금 좀 해야 되거든요. 갑시다. 탐나는 바닥을 소유한 멤버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바닥 몇 개를 걸고 어떤 게임을 할지 결정을 해서 대결을 합니다. 이기면 본인이 원하는 바닥을 빼앗을 수 있고요. 지면 상대방에게 바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 뺏긴 땅안에 땅 부서가 있으면 흡수 뺏기는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번 판에 만약에 못하잖아요. 다음 판에 무조건 가. 다음 판 1등이. 자, 그러면. 다음 판 1등 무조건 보냅니다. 2층입니다. 대장.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빼앗을 수 있고요. 지면 상대방에게 바닥을 빼앗기게 됩니다. 네, 이때 임지연 선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대신 임지연 씨가 게임을 도전해서 이기면. 임지연 씨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원했던 바닥에 두 배를 뺏을 수 있습니다. 아~ 됩니다. 아. 임지연 씨는 근데 게임을 좀 뭐 잘 하시는 편이세요? 네, 어떠세요? 뭐 믿지와 본전이니까 믿어주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상훈이 지금 거의 집에 빼끌판이에요. 지금 믿지와 본전이 아니에요. 믿지면 거의 끝나거든요. 네, 한번 믿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게임 하시는 거 어떠신데요? 무슨 게임 평소에 좀 많이 해요? 아,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다양한 제일 자신 게 뭐예요? 스피드, 힘. 어 스피드도 괜찮고 주식.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괜찮아. 아 이것도 괜찮아. 아 그래요? 네 찬스는 1인당 한 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기현 찬스 좋네. 네. 진짜 야, 깔끔하다 깔끔해 진짜. 진짜 진행 기계시네. 진짜 감정 하나도 없이 기계처럼 이거 진짜. 진기네 진기. 진행 기계예요 진행 기계. 머신이네 머신. 예? 어쩜 이렇게 감정 없이. 머신. 아 진짜 깔끔한 경기예요 진짜. 어느 쪽 같아요? 예. 한조. 우리 남자들만이에요? 잠깐만. 아니,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나 지금 지원해서 와야지. 이야! 와, 이거 뭐야? 아니, 그래! 마코 형하고 개념이야? 5등부터 8등까지 하는 거. 5등부터 8등까지 하는 거. 진짜? 이야! 진짜 이건 오늘 진짜로 이제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나 봐요. 저는 여성분 남자는 여기 지연이나 여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지. 아 진짜. 아, 아 그럴 줄 알고 열받아. 제가 팀원 교체를 한판 있으니. 아 교체. 자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배고프실 텐데 식사를 하실 거거든요. 네. 밥을 먹어요. 문을 열고 아, 들어가면 바로 밥을 줘. 그때가 차려져 있습니다. 동주님들 오시죠. 동주님들. 동주님들. 오, 진짜 오, 뭐야? 진짜 안 왔네? 오, 뷔페네, 뷔페. 오. 고맙습니다. 말더듬. 말더듬. 말더듬이 뭐야? 이름표 뜯을 수 있네. 그 이름표 다 올 거예요? 그 뜯으시면 원하는 자음 하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름표를 뜯으실 경우.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겠다. 저는 시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그럼 저희 아, 맛있다. 다 끝나고. 아, 맛있다. 아니, 이거 좋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딨어? 다들 아무나, 해, 아무나 해요, 아무나. 아무나. 그냥 오빠 가서 그냥. 가서. 근데 저쪽도 우리 뜯을 수 있어. 그냥 이름표만 뜨면 되는 거예요? 저쪽도 오케이. 내가 어디 갔어?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아 뭐야? 뭐야? 아 다 일로 왔네. 성공했어요? 끝났죠. 아, 끝났어요? 닭강정 드셔보실래요? 어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요? 네. 드셔보실래요? 왜? 왜? 여기 있어. 안 원치웠어? 끝났어? 저희 끝났어요. 그럼 뭐 안 해요? 뭐 안 받으세요? 지금 막 끝났어요. 안 해요? 뭐 안 받으세요? 지금 막 끝났어요. 다 없어지기 전에. 아니 여기서 오늘 뭐 왜? 회식이 있는 거야? 예? 저기 회식하자고 하는 거야? 오빠 이거 안 드세요?
잠깐만요. 무슨 먹고 있는 거야? 저 말자도 찬스는 상대편의 이름표를 뚫으면 원하는 자음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야 어쩐지 갑자기 옥수수를 먹이고 무슨 아까 무슨 아 너무하네 진짜.